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는군요. 묵을 맛있게 만드는 핵심은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팔자 권법. 가장자리의 구석구석까지 저어줘야만 눌러붙지 않는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1시간 반가량 꼼짝 않고 묵을 저어야 합니다. 아, 고된 작업이네요 진짜. 저다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와, 이렇게 힘든 걸 했을까. 아, 뭐 후회하시는 거예요? 와, 후회는 안 하죠. 이렇게 힘들게 해도 다된 묵을 보면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아, 신기하네요. 드디어 꾸덕꾸덕해진 묵. 오늘은 딱 이 정도의 찰기가 가장 좋은 맛을 낼 거라네요. 그런데 고수도 사람인지라. 아유, 발 힘들잖아요. 여태 노를 졌다가 이걸로 지금 풀리니까 팔이 떨려. 힘들다. 매일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 퍼내니 아픈 게 당연하지요. 그 한 번에 쏟아부어 확 식히면 편할 텐데 사서 고생하시는 건 아닌지. 응? 많은 양을 담았을 때는 겉과 속이 그 식는 게 확연히 차이하게 틀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 겉과 속이 식히는 거는 저게다 넣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묵이란 인내의 연속입니다. 5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완성된 묵! 어허, 이제 떼어낼 일만 남았는데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묵을 쓰고 있지만 제가 타짜입니다. 반정인데요? 자, 로또 1,000만 원 가요! 타짜라고요? 아니 고수의 본업은 따로 있던 걸까요? 아니 묵을 만들던 중에 갑자기 화투라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묵 만들 때보다 더 진지한 저 눈빛.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 헷갈리는데? 이야, 깨끗하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묵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투를 이용해서 이 가를 싹 한 바퀴 돌리면서 이 묵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고수의 철칙 하나, 나만의 도구를 만들어라. 묵의 모양을 상하지 않게 깔끔하게 떼어내는 고수만의 노하우입니다. 화투로 완성된 묵, 일대 고수인 어머니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그런 얼마나 좋아요 묵이. 아, 맛이 괜찮으세요? 아니 맛있어요. 아주 쫄깃쫄깃한 게. 보기 좋은 묵이 맛도 좋겠지요. 손님에게 흠집 없이 깔끔한 묵을 대접하고픈 고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고수가 만든 묵밥의 특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미꾸라지처럼 그냥 씹을 새도 없이 넘어가 버려요 그냥. 어떻게 해요, 맛있으니까 그냥 또 먹고 싶고 그러지. 여기 묵은 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밍밍하면서 약간 그런 맛이 없고 좀 진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자주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호, 남다른 고소함과 뛰어난 식감의 비결을 여과 없이 공개하시겠다는데요? 뭐, 도토리 묵이니까 도토리는 필요하겠지요? 이게... 도토리 묵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도토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을 만들 때 전혀 다른 재료 사용하지 않고 오직 100% 도토리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도 진하고 겉으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고수의 철칙 둘, 100%를 유지하라. 제가 만든 묵은 탱탱하고 탄력 있어서 잘 끊어지지 않아요. 던져보세요.